예, 자, 이제 교재 한번 이제, 정리 들어가 볼게요. 70페이지 토지 임야 대장이 있었고, 자, 요걸 이제 보시려면은 교재, 여러분 72페이지 서식을 보십시오. 토지 대장. 자, 그 외에 토지 대장 서식에 좌측의 상단에 고유 번호라고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 있고, 소재가 그 밑에 있고, 눈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집번 있죠? 자, 이제 갑니다. 토지 정보를 갖다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 지금 토지 대장 서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토지 대장 서식에 등록되는 정보를 기준으로 다른 지적 공부에 그게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하나씩 개별 요소들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정리해 나가 볼게요. 토지 표시가 지금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게 소재, 집원, 지목, 경계, 면적이지 않습니까? 이 정보를 지적 공부에 어디에 등록하는지 이제 요쪽서부터 우리 잡아보자는 겁니다. 토지 대장에 지금 소재와 집원을 등록하는 데가 있죠? 자, 그러면 그게,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하나 볼게요. 임야 대장이 따로 서식이 없죠? 왜 그러냐면은 임야 대장은 무엇과 양식이 똑같기 때문에 토지 대장하고 양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이름만 토지자 자리 임야라고 바뀌고 그 안에 서식 내용은 임야 대장 똑같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이제 소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양식에 토지 대장의 소재란하고 집어넣는 난도 임야 대장에 똑같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지금 소재와 집원 등록하는 거두개 배웠어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 토지 대장에도 있고 임야 대장에도 있죠. 자, 이제 그다음 익혀 나가죠. 자, 교재 넘겨 보시면 공유지연명부 74페이지 보세요. 소재 집원 등록하는데 있음 없음. 눈으로 보시는 공부에 쉬워요. 어떻게 알면 이해를 하면 쉬운데 이걸 암기하려 이해 못하고 암기하려고 대들었다는 진짜 어려워져요, 내용이. 있죠? 그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보세요. 76페이지. 소재 집원 등록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있죠? 자, 그다음에 교재 여러분들 넘겨 보시면 79페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소재 집원 등록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있죠? 그다음에 교재 여러분들 지적도 임야도가 82페이지. 82페이지. 비었으면 지적도 위에 서식이 상단에 있죠. 하단도 지적도인데 하단은 보지 마시고 하지. 상단에 지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자, 소재가 00군, 00명, 00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소재인데. 그리고 집원은 그 도면 안에 각 필지 경계선 안에다가 각각 하나씩을 집원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면 자, 소재는 지적도에 하나로만 표시하고 집원은 경계선 안에 하나씩 집원을 표시해놨죠. 그럼 결국 지금 봤듯이 지적공부 지금 서식을 다 봤습니다. 토지 임야대장하고 지적도 임야도하고 서식이 똑같습니다. 임야도하고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 눈업부하고 경계점에 총 7개가 지적공부 지금 눈으로 다 봤지 않습니까? 소재 집원이 등록이 안 되는 데가 있음 없음. 없음.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셔야죠. 그럼 첫 번째 이제 공부할 거. 절대 이해를 했으면 최소한의 암기라는 게 필요한데, 암기 절대 하지 말고 공부해야 되는 걸 빼고 공부하자는 거지. 뭐와 무엇은요? 소재와 집원은 왜 빼고 공부를 해야 돼요? 다 등록하는데 그걸 뭐하러 소재, 어디에든 집원, 어떻게든 그걸 뭐하러 암기하러 하고 공부해. 공부를 하면 양이 줄어들어야지 늘어나는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공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합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 10개월 앞뒀죠? 8개월 앞뒀지? 6개월 앞뒀지? 공부량이 점점 늘어나. 그건 중간에 가다 멈추셔야 돼. 자기가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셔야 돼. 남들하고는 틀린 길을 가는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니, 내가 열심히 가면 앞으로 땅에 거리가 짧아져야지 거리가 자꾸 뒤로 늘어나면 어떻게 해? 그런데 그래도 그 계속 가는 분이 있어. 가면 전략이 잘못된 걸한 번은 멈춰서 생각해 보시고 가셔야 될 텐데, 그걸 계속 그게 앞만 보고 계속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잠깐 멈추셨다가, 아니, 마라톤을 42.19km 스타트 하면은 길이가 짧아져야지 어떻게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면 어떻게 해? 그걸 생각 안 하고 앞만 보고 그냥 가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 생각을 해 보셔야 돼. 자기가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공부량은 10개월 출발했습니다. 8개월 남아 줄어들어야 돼, 늘어나야 돼. 줄어들어요. 6개월 남았어요. 줄어들어야죠. 그런데 수험생 장량 기준 22만 기준이라고 한다면 60%는 점점 늘어나고 우량이
그럼 뭔가 지금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기 공부 방법이. 꼭 한번 생각을 하고 발상을 전환하고 공부 방법을 바꿔볼까 한번 생각을 하고. 물론 이 도로 가든 뭐로 가든 찍만 따면 되는데 굳이 힘들게 전략을 짜고 갈 필요는 없죠. 늘어나는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해? 자기가 뛴박질을 뛰면 줄어들어야지 거리가.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꼭 등록상에서 꼭 빼고 공부해야 되는 거 토지필시 중에 뭐와 뭐야? 소재 집안 빼고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다 등록하는데 이거 소재 집안을 갖다 어디 등록하니 이걸 왜 암기를 해? 이제 지우개 빼고 공부. 자 이제 근데 뭐가 남았어요? 지목 남았죠? 쭉 하면 되지 뭐 다시 지목. 자 토지대장 서식 보십시오. 72페이지. 자 잠깐 보시고 포결 잠깐 들어보시고. 저다 했어. 토지대장에 저 소재 밑에 저 집원 등록하는데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임야대장은 서식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소재 밑에란에 집원 등록하는 데가 있는지 있습니까? 그 빈칸이 있잖아. 그럼 빈칸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나왔죠. 한번 지목이 등록되면 지목은 영원한 바뀔 수가 있음. 바뀔 수가 있으면 이제 그 밑에 빈칸을 넣었던 게 바뀔 때 바뀐 지목을 이제 세로로 밑으로 이제 매겨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러면 우리 들어보시죠. 우리 했어. 지목을 토지대장에 등록하면 이땅 경계를 어디에 있다 그려주죠? 지적도에 있다 그리잖아. 그럼 지적도 안에 이거 몇 번지 땅인지 자 번호 표시하고 지번 표시하고 지목을 갖다 지번 옆에 표시해야 돼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가요. 지금 교재에서 보는 토지대장에 지목란이 있으면 어디에도 지목을 표시한다. 지적도에 경계선에 지번 옆에도 지목을 꼭 적어줄 거다. 그리고 하나 더 보고 임야대장 임야도도 토지대장 지적도와 똑같은 서식이니까 똑같은 방식이 적용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적도에 한번 보면 되지 뭐. 자, 지적도에 그지? 82페이지. 자, 경계선마다 지번이 매겨져 있죠. 숫자 7 옆에 대, 8 옆에 대, 3 옆에 대, 10 옆에 대, 11 옆에 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결론. 지목이라는 정보는 지금 보니까 다 등록이 안 되네. 어디와 어디에 등록되느냐면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하고 똑같은 양식인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면 옵션은 반드시가 아니라 플러스에서 만들어야 될 지적 공부자는 있습니까? 플러스에 배당이 떨어지는 게 뭔가 한번 눈으로 보죠. 플러스에 배당이 떨어 기본으로 작성하는 지적 공부가 아니라 추가해서 작성해야 될 지적 공부에 배당 떨어지는 거 뭐? 기본에만 등록하면 되고 옵션 장부에는 기록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어디?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자본등록부는 지목을 등록하는 서식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예측했죠? 그럼 진짜 긴가 확인 작업까지 제가 시간 드릴게. 자, 교재 74페이지. 공유지연명부 보십시오. 지목 기록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지권 등록부 서식 76페이지 보시고. 없죠? 그 다음에 경계점 자본등록부 79페이지 보시고. 없지요? 없지요? 예. 자, 그러면 지목은 어디에만 반드시 등록한다? 기본에만, 기본에만. 기본이 뭔지를 아셔야지. 예. 뭐와 뭐요? 토지대장과 지적도 또는 기본은 임야대장과 임야 기본 쪽에만 등록을 하는 거지 옵션 쪽으로 만들어야 되는 지적부에는 지목을 등록을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원리를 아셔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가서 자 이제 우리 이거 이제 지웠어요. 자 경계요. 자 경계는 그리죠? 그림 그리는 거잖아. 어디에다 그리면 돼? 이거 그려놨잖아.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땅은 경계를 어디다 그리고 지적도에다 그리고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땅은 경계를 어디다 임야도에다 그리는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경계를 암기한다고 이거 어디다 등록하는지 아 경계는 그림 그리는 건데 뭐 그림은 도면에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뭐하러 암기하고 있어요. 응? 경계 도면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땅은 도면 어디 지적도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땅 도면 어디 임야도 그럼 경계는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하는 거지. 경계, 도면, 경계, 도면 이렇게 안경 이런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게 상식을 갖고 그냥 하는 거지. 이걸 갖다 경계, 도면, 경계, 도면 1년씩 이걸 암기하는 그런 공부는 하지 말자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자, 면적은 같이 떨어지죠. 경계를 갖다 이 세트를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라는 세트 원리를 아셨으면 경계를 측량하여 지적도에 그렸을 때는 요 넓이 값을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고 어디에다가 토지 대장에다 면적을 결정할 것이고 임야도에다 경계를 그렸으면 어디에다 면적을 결정? 임야 대장. 그럼 면적은 나오네. 지적도에 그리는 토지는 면적을 토지 대장에. 임야도에다 측량하여 경계를 그리는 토지는 임야 대장에다 면적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확인만 하시면 되지 뭐 여러분들은. 자, 확인하시면 진짜 확인을 하시면 72페이지 지목 바로 옆에 제가 있다고 말씀 미리 드렸었고 지목 바로 옆에 양식 있나만 보시면 되죠. 면적은 있습니까? 자, 됐죠. 그러면 자, 74페이지 공유지연명부 예측을 하고 보시라는 거죠. 면적이라는 용어가 있나 없나? 없죠. 그다음에 76페이지 없지요? 그다음에 79페이지 없지요?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도면에 절대 있을 수가 없지요. 예. 그러면 결론. 자, 면적 어디에다 등록한다? 면적 어디에다, 어디다? 지적도에다가 필지 그림을, 경계를 그리면 토지대장에. 임야도에다 필지 경계 그림을 그리면 어디에? 임야 대장에 등록하는 것이죠. 그럼 끝. 자, 준비. 한 번만 연습. 토지 표시 등록이란 무엇을 등록하는 거?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록하는 걸 토지 표시라고 했죠. 그 중에 소재 지번 어디에다 등록할지 암기하지 말자. 왜? 다 등록하니까. 이렇게 공부하라 했죠. 그다음에 지목 등록하는 건 기본에다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에. 경계 그림 그리는 건데 뭐 그것도 암기하지 말자. 그림은 그림 도자만 찾아내면 되는 지적도와 임야도. 면적은 경계와 같은 원리로 간다 그랬죠. 지적도에 경계를 그리면 면적을 어디에다? 토지 대장의 결정. 임야 도에다 그림을 그리면 임야 대장의 면적을 결정. 그러면 아, 그 끝내. 이거 작업만 하면 90% 시험 문제는 다 끝납니다. 나머지 10%만 더 접근하시면 돼. 자, 이제 자, 교재 여러분들 토지 대장 쪽으로 와 보세요. 72페이지. 자, 소재 위에 고유번호라는 게 좌측 상단에 보이십니까? 고유번호 있죠? 자, 그 고유번호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71페이지 앞페이지로 와보세요. 핵심 체크해놓고 도표 박스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거기에 숫자가 고유번호 구성해놓고 13160001011310365007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숫자 자릿수부터 먼저 아셔야 돼. 몇 자리 숫자로 돼 있는지 눈으로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쉬기 힘드니까 제가 쉬어드릴게요. 19자리에요. 19자리. 숫자가 몇 자리? 19자리. 그 의미를 갖다가 묻습니다. 시험에서. 그 19자리 숫자를 갖다 뒤에 72페이지 토지대장의 고유번호라는 서식 안에 빈칸에 그 19자리 숫자 남발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숫자는 뭐냐? 고유번호 구성이라는 핵심 체크 밑에 제목이 달려있죠? 그 옆에다 쓰세요. 메모 필기고. 사람 주민등록번호. 사람 주민등록번호. 자, 쓰셨으면 본인 자기 주민등록번호 몇 자리인지 모르시는 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봐갖고 나 계산해봐야겠어 이래 하시면 안 돼. 한번 해봐야 그래. 한번 해볼 수도 있지 뭐. 그 살면서 계산해본 사람이 어딨어? 본인 주민등록번호 숫자 몇 자리인지 몇 자리예요? 13자리, 13자리. 땅의 주민등록번호가 고유번호래. 그러면 땅의 주민등록번호는 몇 자리? 19자리. 그것부터 비교셔야 돼. 사람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 게 땅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유번호라고 하는데 사람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숫자로 구성하는데 땅의 주민등록번호는 고유번호 몇 자리로? 19자리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19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13자리에 앞에 7자리 뭐로 구성되죠? 앞에? 출생. 출생.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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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났는지 남바 아니에요? 앞에 6자리? 내가 어디에 태어났는지가 앞에 숫자였는데 내 주민등록번호 나온다고요?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 13자리에 앞에 6자리는 뭐요? 출생연월일, 출생연월, 연도, 월, 일이 6자리 남바로 구성되죠? 그럼 나머지 몇 자리가 남아? 7자리 남죠? 7자리에서 한 자리는 남자냐, 여자냐? 남자일 때 3, 여자일 때 4. 에이, 뭐또 1, 2요? 3, 4예요, 지금 현행법으로는. 뭔지 지금 태어나면 어떻게 1, 2야? 3, 4예요, 3, 4. 3, 4. 지금 기준으로, 현재 법을 기준으로 해드려야 되잖아. 지금, 남자로 태어나면 7번째 자리에 뭐? 3번. 여자로 태어나면 4번. 그럼 나머지 뒤에 6자리 숫자가 남네? 거기는 그 자신이 출생한 곳에 행정구역 남바를 6자리 코드를 갖다 부여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코드, 동작구 코드, 노량진동의 코드를 갖다 6자리 숫자 코드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면 이건 끝난 거예요. 고유번호. 땅의 고유번호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가요. 토지 고유번호는 몇 자리? 19자리인데, 10자리, 1자리, 8자리로 구성됩니다. 10자리가 그 땅이 위치한 행정구역 코드 번호야.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이라는 걸 숫자 코드로 만들어서 몇 번째 자리까지 그걸 할당하느냐면 10번째 자리까지. 그걸 행정구역 코드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11번째 자리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11번째 자리가, 자, 거기에 보시면은 뭐라고 돼? 지적공부 번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박스에 이 땅이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일 때는 출생지, 땅의 출생지를 갖다 표시하라는 겁니다. 땅을 지적공부 토지대장에 출생 등록을 시켰는지, 임야 대장에 출생 등록 시켰는지, 출생지 구분 번호를 표시하는 게 11번째 자리입니다. 토지 대장에 등록을 시켰을 땐 출생지 구분 번호를, 땅 출생지 구분 번호를 몇 번? 1번을 표시하래요. 임야 대장에 출생 등록 시켰을 땐 2번. 거기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 제가 하루 종일 읽어도 그건 뭔 소리인지 모르지. 자, 이 토지 대장은 일제시대 때 토지 대장 아니면 개발사업을 해서 새로 출생 등록을 한 토지 대장. 이 토지 대장. 개발사업에서 새로 출생 등록을 한 토지 대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 대장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거는 일제시대 때 토지 대장. 이건 새로 출생 신고를 한 토지 대장. 자, 잘 들어보세요. 새로 출생 신고를 한 토지대장에는 토지대장만 작성해요. 플러스가 만들어져. 플러스가 만들어지죠? 그럴 때는 이 토지대장의 고유번호라는 11번째 자리에는 출생지 구분번호로 1번 표시하지 말고, 이거 토지개발 사업을 해서 새로 출생 신고를 한 토지야라는 걸 구분 표시해 3번을 따로 부여하는 겁니다. 왜? 그 토지는 토지대장의 출생 등록하고 플러스 뭐까지 비치하니까? 뭐까지 의무적으로? 경계점? 좌표등록부까지 의무적으로 비치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 그리고 자, 이제 그러면 11번째 자리까지 고유번호 했으니까 나머지 뒤에 몇 자리가 남죠? 8자리 남죠? 집원 할당 자리입니다. 집원 할당 자리. 집원 할당 자리에 앞에 4자리가 본번, 뒤에 4자리가 부번입니다. 그럼 고로. 자, 퀴즈. 우리나라 실무로 지적공부를 띄워보면은 지적공부 등본을 띄워볼 수도 있고 열람할 수가 있는데, 집원이, 만 단위 집원이 우리나라는 있음 없음? 없지 해야지. 거기 시험 문제 거의 나온다니까. 거기에 8자리 코드인데 앞에 4자리는 본번을 할당하라고 뒤에 4자리는 부번을 할당하라면은 본번 숫자가 천 단위까지밖에 할당이 안 된다는 건 고로 얘기하면 실무적으로 만 단위 숫자 집원이 매겨지는 땅은 우리나라는 없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천 단위 이상까지는, 맥시멈이 천 단위까지 우리나라는 집원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자, 그럼 거기에 부여되어 있는 건 집원 할당 자리에 8자리를 합쳐서 집원을 읽어보면 365에 72번지 땅이야,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겠고. 자, 이제 고유번호가 뭔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걸 갖다가 어디에다 등록을 하느냐 하면 뒤에 72페이지
토지대장의 좌측에 상당히 고유 번호라는 서식 안에 딱그 19자리 숫자 코드를 적는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갈게요. 시험 문제 갑니다. 자, 74페이지. 공유지연목표 고유 번호 서식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거기에 몇 자리로? 19자리 숫자 코드 쓰잖아요. 시험 문제는 11번째 자리 코드가 몇 번? 그거만 알면 돼. 11번째 자리 코드 번호 숫자가 몇 번? 11번째 자리에. 고유 번호란에 거기에 19자 지금 배웠던 숫자를 쓸거 아니야. 그럼 11번째 숫자 자리가 몇 번? 2번, 2번. 아, 자, 1번 또는 2번 해야지. 왜? 이거 전 시간에 종으셨으면 전혀 못 알아들어. 예, 이걸 못 들으셨으면 전혀 못 알아들어. 여기에 플러스가 될 경우는 그 11번째 자리에 1번. 여기에 플러스가 될 경우는 2번.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지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갈까? 76페이지. 고유번호. 대지권으로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또 퀴즈. 그 자리, 몇 자리 숫자 코드? 19자리 숫자 코드. 자, 11번째 숫자 코드가 무엇일까요? 1번 또는 2번 코드가 다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는 여기에도 플러스가 될 수가 있고, 임야대장에도 플러스가 됐으니까,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의 대지권 등기가 돼서 대지권등록부를 작성할 땐 출생 코드 번호 몇 번을? 1번.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의 대지권 등기가 되어서 대지권등록부를 작성할 때는 2번의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가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높이 가죠? 79페이지. 고유번호 있을 거야. 꼭 있을 거야. 그 자리, 똑같은 자리에서 좌측 상단. 제일 시작부터 코드 번호를, 고유번호 부여하니까. 경계점 좌표 높이 고유번호 찾으셨습니까? 자, 마지막 시험 문제. 그 고유번호 19자리 숫자죠? 11번째 숫자 코드는 몇 번? 3번, 3번, 반드시 3번, 반드시 3번.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갑니다. 그렇게 이해했으면은, 자, 이제 어느 쪽으로 하셔야 되느냐. 교재 여러분들, 82페이지. 82페이지. 지적도가 나오죠? 지적도란 도면에는 고유번호라는 서식이 있음 없음. 눈으로만 보시면 돼. 없죠?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의 도면에는 한 필지, 다른 지적 공부들은 다한 필지마다 장부를 하나씩을 갖다 서식을 사용하는데 하나의 지적도에는 여러 필지 그림이 그려져 있단 말이야. 그럼 그 필지 경계선 안에 고유번호 19자리 쓸 공간이 있음 없음. 상식만 대입해도 알아요. 도면에는 그걸 쓸 공간 자체가 나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고유번호라는 걸 절대 등록을 안 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무엇과 무엇이요?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고유번호를 등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원위치로 앞으로 오시면 72페이지. 자, 이제 배운 거의 다 마무리돼 갑니다. 고유번호 배웠고 소재 지번 다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공부할 때안 봐도 되고. 자, 그다음에 밑에 지목은 기본에 해당하는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경계 선 안에 지목 표시하고 임야대장에 등록했으면 임야대장의 지목란과 임야도 경계선의 지목부호로 표시하고 면적 마찬가지죠. 지적도의 경계선 그렸으면 토지대장의 면적을 결정했고 임야도의 경계선 결정했으면 임야대장의 면적을 표시했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마무리가 자 지번 옆에 축척 보이십니까? 축척. 축척은 무엇을 했으니까 축척이 표시되어 있냐면 측량했으니까 축척이 표시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토지대장에 바로 지금 축척 전에 지금 제가 언급했던 면적은 지적 도면에 측량해서 그려는 경계선의 넓이 값을 측정했고 면적을 갖다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계와 면적을 갖다 결정하는데 축척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서식. 어디와 어디요? 다시 한번.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데 축척이라는 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면적 어디에다 결정? 토지 대장이 결정하니까 토지대장 지번란 옆에 축척이 있죠? 그러면 경계는 어디에다 그림? 지적도 안에 그릴 거니까 지적도에 축척이 있겠죠? 그럼 임야대장의 면적이 존재하면 임야대장의 면적값 축척이 있겠고 임야도 안에 경계선을 그렸으니까 축척이라는 게 표시하겠죠? 그러면, 와. 축척이라는 건 이거 배당하고 같이 떨어지네.
측량하여라는 지금 제가 전 시간에 두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측량하여는 뭐와 뭐의 토지 표시 중 뭐와 뭐의 배당이 떨어질 때 측량하여의 배당이 떨어진다.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데 축척이 반드시 표시되는 겁니다. 결론, 경계는 어디 있다가 표시 도면에 지적도 임야도에 축적이 있을 것이고 면적은 측량하여 어디 있다 결정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 결정하니까 토지 임야 대장의 집원 옆에 축적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공부하셨으면은 자 이제 오른쪽 이건 쉬워. 이제 이거만 남았죠. 뭐가 나 토지 소유자 정보만 등록하면 되잖아요. 토지 소유자 정보는 자 토지 대장 서식에 자 우측 토지 표시 우측 옆에 축적 밑에 소유자 법률용어 세월자 보이십니까? 자 보십시오. 그 안에 용어는 암기하는 게 아니고 한번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이 다음서부터 이제 앞으로 항상 이렇게만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정보는 그 안에 중간에 주소라고 적혀 있는 거 찾으셨습니까? 소유자 주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소유자를 수식어로. 그다음에 우측에 등록번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읽는 것이고 등록번호 밑에 성명 나오죠? 소유자 성명 이렇게 읽는 것이고 좌측에 소유자 변동일자 소유자 변동 원인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 소유자 정보가 그 안에 서식이 다섯 칸인데 그걸 따로따로 오늘서부터 이후서부터는 공부하지 마세요. 토지 소유자 정보다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돼. 소유자 정보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 소유자 소유권 취득한 날짜 소유권 취득한 원인 이 다섯 가지 정보를 이제 뭐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해해 나가시면 된다. 땅 주인 정보다 소유자 정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주소 암기하지 마, 주민등록번호 암기하지 마 이런 공부를 하시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러면 그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데 지금 우리 서식이 지금 어디냐? 토지 대장이죠? 자 이제 결론 갈게요. 소유자 정보는 대장에는 다 등록을 합니다. 어디에는요? 우리 대장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 있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 그건 주무셨다는 얘기야. 주무셨으면 두 가지라고 하고 안 주무셨으면 네 가지라고 할 거야. 대장 몇 가지요? 네 개. 네 개. 지금 교재 배웠던 70페이지 토지 대장 서식하고 임야 대장 서식은 똑같으니까 임야 대장에도 그 소유자 지금 토지 대장 서식 우리 같이 봤던 양식이 똑같이 있다는 거죠. 토지 대장 임야장 뺐어요. 대장이 또 있나요? 두 개나 공유지연명부가 있고 대지권등록부가 있죠. 예측하고 이제 교재를 넘기세요. 진짜 있나 확인만 들어가면 돼. 공유지연명 펴보세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동일자, 변동원인, 토지대장에 지금 배웠던 소식 다 이렇게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가 줄어들어야지 앞으로 계속하면은. 됐죠? 또 하나 대장 마지막 하나 남았다. 뭐요? 대지권 등록부. 자, 있는지 확인, 예측을 하고 76페이지 펴보시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됐어? 이런 공부 끝나요. 자, 다시 한번. 소유자 정보. 소유자 정보. 어디에만 등록? 대장에만. 대장, 대장이 몇 개인지 모르면 그거는 대답을 못 해드려. 대장 4개예요. 토지 임야 대장 이렇게 암기해서 공부했다가는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장 4개예요. 4개, 4개. 예. 대장에,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대장은 4개인데 반드시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대장이 2개가 배당이 돼 있고, 기본적으로는 만들어 놓은 대장이 아닌데, 추가해서 플러스해서 작성해야 되는 대장이 두 개가 이쪽으로 배당되어 있는 거죠. 기본 대장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플러스해서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대장이 무엇과 무엇이요?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죠. 여기서 이제 접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 대장은 기본적으로 토지, 임야,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대장의 소유자 정보 요거를 다 등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다 확인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소유자 정보 안에 이제 오늘서부터는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 정보에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변동일자 변동 이걸 암기하지를 말고. 그러면 그 소유자 정보를 등록하는 데가 대장 네 군데죠? 그런데 소유자 기본 정보가 있으면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특수한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게 플러스죠? 그러면 특수한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요 소유자 기본 정보 플러스 별도의 대장에 따로 등록하는 거죠? 그 별도의 대장이 이거잖아요.
무엇과 무엇이요?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그러면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으로부터 대장이니까 소유자 기본 정보인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권 변동일자, 변동원인이 있고 플러스해서 소유자 어떤 정보가 2인 이상인 때 소유권 지분이라는 추가 정보가 발생하죠. 소유권 지분은 그러면 소유자 정보인데 소유권 지분은 꼭 생기는 소유자 정보다, 2인 이상일 때만 생기는 정보다. 그럼 당연히 이 추가하는 소유권 지분 정보는 어디에다가 기본 대장에 등록을 하지를 아니하고 플러스 되는 데다가 등록을 하는 거죠. 소유권 지분 비율이라는 게. 그러면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유자 정보 몇 가지 등록할까요? 하면 여러분들 맞출 수 있겠어요? 기본 정보, 소유자 정보 몇 가지?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권 변동일자, 변동 원인, 기본 정보하고 소유권 지분 비율이 플러스해서 소유자 정보가 6가지가 배당이 떨어져서 공유지연명부 서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지권등록부는, 자, 여기에 대지권 등기가 된 때죠. 그러면 자, 이 대지권, 이 토지 위에 분양건축물이 건축되면 분양건축물이 건축된 땅 자체도 2인 이상이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더 추가되느냐? 대지권 지분하고 소유권 지분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소유권 기본 정보에 여기는, 자, 소유권 지분 비율이라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것이고, 대지권등록부에는 소유권 지분하고 대지권 지분 비율까지 더 추가되는 거, 두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소유권에 관한 정보가 이제 다 등록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72페이지 원위치 오시면 72페이지에 밑에 등급 수정, 기준 수량량 등급 나오죠? 그거는 현재 서식에는 존재하지만 현재 실무에서는 안 쓰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등록해 놨던 걸 갖다가 그대로 지금 기록은 없애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서식에 있는 것이고, 참고로 뭐냐면은 95년 이후에 이제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쌀 수확량 등급으로 땅의 등급을 매겨, 비옥도를 매겼습니다. 1등급 땅이냐, 2등급 땅이냐, 그쌀한 마지 한 평당 얼마만큼의 쌀이 수확되느냐에 따라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을 매겼습니다. 땅의 값어치를. 그런데 옛날에는 땅에 거의 대부분 뭐를 줬으니까, 농사 줬으니까 그렇지 뭐.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농본주의, 산업자본주의예요. 산업자본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땅 가격, 산업자본주의는 이게 최고지 뭐, 이거 있는 사람이. 그러면 당연히 전을 기준으로 그땅 가격을 갖다 매기는 거지, 쌀 수확량을 기준으로 땅 가격이 평가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 제도가 2002년서부터 도입돼 갖고 그 밑에 하단에 나오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기준이라고 공시지가가 나오죠. 참고로 이제 학개론에서 배울 텐데, 개별 토지 공시지가는 1년 단위로 그의 1월 1일 기준으로. 그러면 기준일은 아무런 예외가 없으면 반드시 뭐가 된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제곱미터당. 그러면 2016년 1월 1일,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2017년 1월 1일, 2018년 1월 1일 우측으로 쭉 이렇게 기록돼 나가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했으면 끝났고, 자, 이제 마무리 도면 쪽을 보셔야 돼. 지적도. 왜 보셔야 되느냐? 지적도 서식을 직접 시험지에 내는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도면을 읽을 줄 아셔야 돼. 82페이지. 82페이지 보시면 지적도에 왼쪽에 제일 상단에 지적도에 여기. 자, 왼쪽에 제일 상단이라면 이 지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네모 십자가 표시되어 있는 거 찾으셨습니까? 그거서부터 쓰셔야 돼. 여기. 세 글자 쓰시면 돼. 색, 인, 도. 이렇게 쓰시면 돼. 도면은 직접 실무로 냅니다. 시험지를 직접 그려놓는 게 실무입니다. 거의 뭐 백발백중 시험지를 직접 그리는 식으로 내는데, 그걸 뭐라 본다? 색인도. 색인도는 뭐냐면, 현재 이 지적도하고 인접하는 땅이 몇번 지적도에 그려져 있는지 그 동서남북의 위치를 갖다가 표시하기 위해서 도면 좌측 상단에 표시하는 걸 도면 색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령 지금 이 지적도가 8호 지적도라면은 그 색인도 옆에 000, 000명, 00리 지적도 00장중 제8호라고 거기다 호수를 표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그 색인도의 중간에 여기 색인도의 중간에 자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색깔이 살짝 칠해져 있죠? 현재 그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에 현재 호수를 표시하는 건몇호 지적도이다? 8호 지적도.
그러면 색깔 옅게 칠해져 있는데 거의 다 파로 지적도라고 표시하면은 파로 지적도의 동쪽의 땅은 10호 지적도에, 서쪽의 땅은 11호 지적도에, 동쪽의 땅은 11호 지적도에, 북쪽의 땅은 10호 지적도에, 남쪽의 땅은 9호 지적도에, 서쪽의 땅은 7호 지적도에. 현재 지적도가 8호 지적도이고, 8호 지적도와 인접 지적도의 연결 순서를 도면 좌측 상단에 표시하는 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읽는다? 도면 색인도. 이거 몰라도 되냐고요? 모르면 시험 자체를 못 풀어. 이걸 직접 묻는다니까요? 그래놓고, 지적도 이렇게 해놨죠? 그래놓고 지적도 옆에, 자, 몇장중제몇호 이렇게 이제 시험제 제시합니다. 그래놓고, 이 지적도가 몇호 지적도인지를 시험 문장으로 냅니다. 여기에는 호수가 표시 안 해놓고 블랙으로 빈칸으로 해놓고, 이 지적도 몇 호인지, 시험지 이거 뭐로 된 거야? 도면을 실무적으로 읽을 줄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지에서 직접 제시하면서 시험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색인도란 현재 도면과 인접 도면의 연결 순서를 갖다가 표시하는 걸 도면 색인도라고 하는데, 색인도의 중간 네모 자리 할당 자리가 현재 도면의 호수. 그 인접 도면과 연결 순서를 갖다 표시하는 중앙의 네모가 현재 도면의 호수를 표시하는 자리라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자, 그 옆에 000, 00명, 00리 나오죠? 그리고 지적도, 재매장 중 재매토 나오지 않습니까? 가로로 묶으십시오. 자, 가로로 묶으셔서, 000, 00명, 00리, 재매장 중, 지적도 재매장 중, 재매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재명, 도면의 이름. 도면의 이름을 제일 위에 상단에 부여합니다. 한글로. 그걸 도면의 재명, 이렇게 부릅니다. 재명, 자, 매토 옆에 뭐가 표시된다? 축적 표시되죠? 축적은 뭐 따로 메모할 게 없지. 축적이라 한글 나와 있는데 뭐.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직사각형 네모 선이 그려져 있죠? 자, 뭐, 어디다가 할까? 좌측상, 여기다 하지 뭐. 도곽선, 도곽선. 메모. 자, 도곽선이 그럼 몇 개? 가로선 두 개, 세로선 두 개가 도각선이 있죠. 자, 그러면 총네 개의 도각선이 있으면 도각선의 상단의 가로선의 오른쪽 끝 지점을 눈으로 보시고 도각선, 자, 세로선 우측의 세로선의 상단 지점의 여기 위치를 갖다 보시고 살짝 두 군데를 보셨으면 자, 좌측의 세로선의 하단 부위에 하단의 가로선의 자, 시작 부위에 이렇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자리에 숫자가 다 나와 있을 텐데. 아랍의 숫자. 나옵니까? 자. 아무 데 떠나. 상관없어요. 20만. 요 자리가 20만이죠? 두 글자 쓰시고. 뭐라 부른다? 수치. 그러면 도각선 지적 측량 원점으로부터 경도에 도각선 이 지점서부터 이 지점까지 경도의 거리값, 위도의 거리값을 갖다 숫자로 환산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그걸 법률로 뭐라고 한다? 도각선 및 도각선의 수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도각선 및 도각선의 수치 보셨으면 그 안에는 뭐 쉽지 뭐. 이렇게 해놓았으면 이게 경계선이고, 경계선 안에 숫자 이렇게 표시하는 게 7이 집원이고, 집원 옆에 대라고 적혀 있는 게 지목을 부호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읽을 줄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밑에, 자, 밑에 네모 박스로 이제 가죠. 그 밑에 네모 박스에 지적도가 나오죠. 자, 그러면 고개 들어보시고. 시험의 하이라이트가 그 밑에 지적도 쪽입니다. 자, 그럼 가시면. 토지대장 지적도 있었죠. 임야대장, 임야도 있었죠. 그럼 일반 필지는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땅은 경계를 갖다가 지적도에 표시하죠.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땅은 경계를 어디다? 임야도에 등록했죠. 자, 그럼 보십시오. 토지개발 사업을 해서 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땅은 경계를 지적도에 따라 표시하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무엇을 반드시?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따로 관리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지적도는 위에 이쪽에 일반 지적도예요? 일반 지적도가 아니야. 일반 지적도가 아니잖아. 어떤 지적도냐면, 플러스 이게 딸려 있는 지적도야. 플러스 무엇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딸려 있는 지적도라는 거죠. 이쪽의 지적도는 자 플러스가 안 딸려 있는 일반 지적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 상단 양식은 지금 하단의 양식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딸려 있는 지적도라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지적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같은 지적도니까 위에 일반 지적도와는 서식이 똑같은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딸려 있는 지적도라는 걸 갖다가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구분하는 표시를 추가해서 더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일반 지적도에 있는 기본 서식은 색인도, 제명, 도각선, 축척, 도각선, 수치, 경계, 지번, 지목은 일반 지적도에 나오는 사항은 다 나온다 안 나온다 다 나오고 일반 지적도에는 안 나오는 추가돼서 나오는 사항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 정보를 갖다 시험 문제 3번, 4번, 5번 이상이나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형광펜을 드시고 자 가요 우리 이거 자 배운 거 대입하면 돼. 자 이거 우리 지금 배웠잖아. 제명이 공공군 공공면 공공리 지적도 제매장 중 메토 그게 제명이라고 배웠죠. 그 옆에 자 지적도 제매장 중 제메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지적도에는 제명 자리를 보세요. 일반 지적도의 제명하고 다를 걸 뭐가 글자가 더 플러스 돼서 나와. 그게 시험 문제야. 뭐라고 나오는지 못 찾으셨습니까? 이 신문에 나오는 숨은 그림 찾기보다 더 쉬운데 똑같은 지적도인데 차이점 찾아나라는 숨은 그림 찾기 문제예요. 제명자리 아이 숨은 그림 어디가 틀린지도 제가 알켜줬고 제명자리가 틀려. 뭐라고 한글이 더 베켜 있어요? 좌표라는 한글이 더 베켜 있잖아. 도명 제명자리에 좌표라는 한글이 여기에 지금 이것도 지적도라면 제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위에 지적도에 제명하고는 제명자리에 이름 끝에 한글이 두 글자가 더 베켜요. 뭐라고 베켜 있어요? 좌표라고. 그거 형광펜 치셔야 돼. 위에 지적도에는 제명자리에 그 좌표라는 한글이 베켜 있어요? 안 베켜 있어요? 안 베켜 있잖아. 두 번째. 자, 고개 들어보시고. 두 번째는 자, 이 지적도의 이 밑에 가로선이 도각선이죠. 도각선. 하단 끝에 도각선 이 도면을 작성한 지적소관청하고 작성 연월일만 나와. 일반 지적도는요. 이 지적도를 작성한 지적소관청이 누군지 그걸 언제 작성했는지 그것만 나와요. 그런데 이쪽 지적도에는 자, 이 도각선 하단 끝에 이 지점에 한글이 뭐라고 나와요?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이라는 한글이 나와요. 제가 직접 불러드렸으니까 빨리 숨은 그림 찾아보세요. 형광펜 치시고. 찾으셨습니까? 형광펜 치셨습니까? 그럼 형광펜 친 얘기가 위에 일반 지적도에는 나오는지 한번 눈으로 봐. 이게 숨은 그림 찾기 문제예요. 이거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나 난 문제 이게. 똑같은 지적도인데 위에 지적도에는 없잖아요. 그 한글이. 왜 없느냐? 일반 토지는 측량을 할 때 이 경계선 갖고 측량을 하는 거지만 이 지적도에 나와 있는 토지는 경계선이 나와 있지만 경계선이 만나는 점에 경계점의 좌표라는 게 별도의 지적도에 따로 정밀하게 따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측량할 일이 있으면 이 지적도 갖고 측량하지 말고 측량기사들은 이제 옛날에 얘기하는 지적공사의 측량기사들이 있고 측량업 사무실의 지적 측량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측량 민원이 들어오면 수수료를 받아서 이 측량을 갖다 기사 측량 기사들이 해야 되잖아. 그럼 구청에 가서 도면을 복사할 때 이 도면을 갖고 측량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갖다 도면에다 표시하는 겁니다. 이 도면에 등록된 땅은 땅의 경계가 더 정밀하게 어디에다 따로 관리되고 있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그러면 하나 보죠. 일반 10번지 필지 분할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분할 측량을 뭐 민원을 받은 내가 대한지적공사 현대 이제 국토정보공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지적공사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그럼 지적공사의 분할 측량 의뢰하면은 그 해당 측량하러 대한지적공사 지적공사 측량 기사는 구청에 가서 도면을 갖다 복사해 와야죠. 어떤 도면을 복사해? 이 도면을 갖고 복사해서 측량 기자재 들고 가서 현지에 가서 측량을 하는 겁니다. 분할 측량. 근데 자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한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분할 측량 의뢰가 들어왔으면은 지적기사는 이 측량 갖고 이 도면 갖고 복사 절대 떠가지 말라는 거야. 더 정밀한 정보가 따로 있어. 별도의 지적공사 어디에? 경계점
좌표등 높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도에는 하단에 뭐라고 반드시 적는다? 이 도면으로 측량기사들은 절대 도면 복사 떠가지 말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어. 세 번째, 자 도면의 경계선을 보십시오. 경계선에 보시면 경계선 안에 72의 4번지 보이셨습니까? 72의 4번지 어딘지 찾으셨어요? 예, 거기에 자 12.5이라는 숫자가 경계선에 있는 걸 찾으셨습니까? 그걸 형광펜으로 치십시오. 치셨으면은 자 그걸 갖다가 거기에도 있고 그 밑에 교재는 73의 2번지에다가 그것도 형광펜 똑같이 치시면 돼. 그 12.5이라는 숫자가 표기돼 있죠, 선에. 그걸 법률용으로 경계점 간의 거리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들 형광펜 친 걸 갖다 꼭 찾아낼 줄 아셔야 돼. 왜 찾아낼 줄 아셔야 되냐? 위에도 지적도고 밑에도 지적도인데 밑에 지적도에는 위에 지적도에는 없는 별도의 특수한 정보를 따로 등록한다는 거죠. 그게 도면의 제명이 한글 뭐라고 표시하고? 좌표. 도면 도화선 하단에 이 도면을 측량할 수 없음. 필지 경계점마다의 숫자가 아랍자로 표시되어 있죠. 그걸 경계점 간의 거리. 그 세 가지 정보는 일반 우회 지적도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어느 지역의 지적도에만 이게 꼭 나온다는 거. 어느 지역의 지적도에만 경계점 좌표등 높이를 작성하는 지역의 지적도에만 나오는 정보라는 겁니다. 예, 시험에 뭐 영원한 시험 문제입니다. 예, 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 등록사항은 이제 다 마쳤고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이 파트는 이제 나머지 뒤에 91페이지로 넘어가 보십시오. 보존관리 나오는데 그거 어디에 보존하느냐 문장 하나 뭐 여러분들 보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지금 과정에 아예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문장 하나 익히는 건 뭐 느끼한 문제풀이 뭐 바로 전달해야 해도 이건 상관없는 주제입니다. 뭐 암기하거나 이해하는 주제가 아니라 문장 한 문제 정도 수준 얘기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래갖고 이 파트는 이제 반드시 이 등록사항을 기준으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정보를 기준으로 등록사항 문제가 반 출제되니까 그 주제를 갖다 지금 이제 1월달 첫 과정 학습할 때 3월달 학습할 때까지도 이론 문제 끝날 때 이론 기본서 끝난 6월달 과정까지도 이 파트는 등록사항 문제를 꼭 접근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주제 뭐 어디다 보관하느냐 등본 어떻게 띄느냐 이런 거는 문제풀이 들어가셔서 책을 읽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 주제입니다. 예, 이해하고 암기가 필요한 주제를 갖다 꼭 접근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5페이지 복구 간단해요? 이거 하고 끝낼게요. 복구 자 형광펜 의 지적공부라의 복구란 천재지변 원인으로 지적공부가 멸실한 경우에서 지적공부 멸실한 경우 형광펜 지적소관청이 형광펜 밑에 줄로 가서 멸실 당시 지적공부를 다시 복원하는 것 형광펜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험에서 그 자체 개념을 물었는데 지적공부가 멸실됐을 때는 누가 복구를 하느냐 하면 지적소관청이 복구하죠. 그럼 지적소관청이 복구를 한 때는 지체 없이 복구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시험 문제 틀린 문장으로 뭘 정답으로 요구했냐면은 지적공부가 멸실되었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복구하여야 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아, 지적공부가 없어지면은 자기 권한 발동해서 그냥 스스로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는 거지 이거 불타 없어졌는데 이거 다시 살려야 될까요? 승인을 그런 거 절차가 상식적으로 필요가 없겠죠. 지적공부 멸실되었으면 지체 없이 복구하는 거 시도지사 승인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는 그거 인식작업하시고 또 하나는 복구할 때 보시면 이거예요. 잠깐 이게 다 이어지는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정보는 뭐와 뭐로 구분을 한다? 토지 표시와 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보 아닙니까? 그럼 지적공부에 기록해놓은 이 두 가지 양대 정보가 지적공부가 불타 없어졌다면 이게 없어졌고 이게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걸 그러면 살릴 때 근거 자료가 있어야 살리죠? 그럼 시험 문제 또 하나가 이제 도출이 됩니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살릴 때 어떤 근거 자료로 그걸 살려야 돼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사라졌을 때,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갖다 살릴 때는 어떤 근거 자료 갖고 살려야 돼? 그걸 갖다 단답으로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셨어요? 예. 이건 시험을 내가 어떤 사람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시험으로 출제를 들어가든, 그래도 뭐 책이라도 읽고 법전에도 읽고 시험 들어간 어떤 사람이 시험 출제 들어가도 출제하는 문제까지 다 맞춰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조금 하시면은. 그러면 복고에서는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개념이 있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봐야 할 자료가, 그럼 이게 사라졌다는 거야. 사라졌으면 소재 지번 지목 복구할 때 어떤 근거 자료 갖고 복구해야 돼?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권 지분 자료가 근거 없잖아. 그거 살릴 땐 어떤 근거 자료? 복구하는 근거 자료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예, 그러면 밑에 이제 보시면 복구하는 근거 자료 핵심 체크해놓고 네모 박스로 나와 있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공부하실 건 이번 과정에 이쪽을 복구하는 근거 자료만 이번 과정에 지금 정리하십시오. 소유 토지 표시를 복구하는 근거 자료는 7가지가 있걸랑요. 이건 뭐 나중에 접근하셔도 돼. 근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근거 자료는 이번 과정에 꼭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에 관한 정보잖아요. 권리에 관한 정보는 우리 등기 자료가 넘어와야지만이 권리에 관한 정보 자료 건넬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복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 복구할 때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등기부에 의해서. 뭐에서? 등기부에 의해서. 근데 거기 들어보십시오. 땅은 등기가 반드시 나 있음, 등기 나 있지 아니할 수 있음, 아니할 수도 있음. 등기 나 있지 아니할 수도 있죠. 그 상태에서 구청에 토지 대장이 구청이 화재가 나고 토지 대장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땅주인은 그 사람은 등기 안 내놨는데, 그럼 등기 자료가 없으면 토지 대장의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권 취득 원인 연호를 복구시킬 근거 자료가 땅주인이 등기를 안 내놨고 등기 자료가 없잖아.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땅주인 본인이 감수해야 돼. 법원에 가서 소송 걸어갖고 소유권 존부의소, 내가 소유권지 아닌지, 국가 유일한 국적장부 토지대장에 내 이름이 올라갔었는데 그 구청이 불이 났고 토지대장에 내가 소유자라는 증빙 자료를 증빙할 길이 없대요. 내가 소유권자라고 좀 확인해 주세요. 소유권 존부 확인해서를 법원에 제기하고 소유권자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소유자 인적사항을 복구시켜 줍니다. 그런데 결론, 지적공부의 소유자 복구 자료는 부동산 등기부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고 법조문의 조문이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갖다 이번 과정에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했으면 그걸 갖다가 형광펜 쳐드려야죠. 자, 95페이지 의의 동그라미 1 형광펜 친 밑에 동그라미 2죠. 토지의 표시 복구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 이해하고, 소유권에 관한 복구는 형광펜이죠. 소유권에 관한 복구는 등기된 토지의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등기부 기준. 미등기 토지일 때는 법원의 확정 판결, 그거를 지금 꼭 정리하라는 겁니다. 네. 요쪽도 토지 표시 복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거는 7가지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천천히 해도 상관이 없음. 이렇게. 자, 이제 오늘 요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토지 이동 신청 지적 정리 98페이지 4장서부터 다음 시간에 얘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까지. 감사합니다.